오늘 이 아침에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항상 가시처럼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자기 힘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사를 모집했는데 3,00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적 블레셋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려면 아무래도 약세입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3,000명 중에서도 2,000명은 사울왕에게 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 갈라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비교해 보면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약세입니다. 오늘 블레셋 나라의 그의 가지고 있는 막강한 화력이나 군대력을 보면은 병거가 산만이라고 그랬어요. 전투 수레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차 탱크와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 마병 부대입니다. 또 마병이 또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더라. 이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군사력이 대등해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의 군대는 3,000명.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철로 된 칼이나 창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러니까 적들의 강함을 보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미 초죽음이 되었어요. 싸움하기 전에 이미 기가 완전히 눌렸습니다. 모두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막강한 화력을 보고 공포에 떱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이 전쟁에 나갈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다 숨었다 그랬잖아요. 네.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3,000명이 이스라엘의 병사가 장수 앞에 왕 앞에 지금 모여졌기 때문에 전쟁터는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3,000명을 가지고 저 병거 5만 전투용 수레를 가진 블레셋을 이기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8절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6일 동안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지 아니했다. 무슨 이유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때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라 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이 있었으나 6일 동안을 기다려도 안 왔다. 그래서 6일째 사무엘 오늘 본문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7일째 되는 날 6일째 번제를 드렸고 7일째 되는 날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그랬어요. 여기서 사울왕은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기가 특권이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울왕의 가문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지 2년 만에 여기서부터 사울왕의 이 시작이 삐끄덕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망령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저는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경외할 줄도 모르는 왕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레위 사람만 지키는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감히 사울 왕이 범하였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당신이 오늘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는 제사장이 드려야 합니다. 이 사울 왕은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왜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보아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흐트러지니까 이거 이래다가 그래도 3,000명이라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3,000명 맞아도 인원이 안 되니까 사울은 두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저가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어떤 숫자, 그 나라의 어떤 막강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사울왕은 몰랐어요. 모든 게 많으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결국은 사울왕을 이게 몰락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폐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모래위에 집을 짓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위에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데 모래위에 짓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에 무너쳐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음이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군사가 많으면 블레셋 나라쯤이야
이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숫자가 많아야 뭐가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열 사람이 다 문둥이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한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열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문둥이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돌면서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바벨론 나라에 망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울왕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잘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까지 기다렸다면 금생천한데 여기서 사울왕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도 악인과 함께 죽이겠습니까? 아니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사람까지 내려왔으나 그 소돔 땅에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가보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느냐? 고라시나 네가 하늘에까지 올라 벳세다야 네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느냐? 너는 음부에 내려가리라 그랬어요. 이 벳세다, 이 벳세다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소년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희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얼마나 벳세다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또 가보나움에서도 이 가보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려와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벳세다나 가보나움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벳세다 가보나움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했으면 벌써 그들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옷깃을 수미는 것처럼 겸손해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복음방송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스크랩을 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 6만 얼마를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줬어요.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특정한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많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그 분이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거의 보니까 장학금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모습을 봅니다. 좀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도 저렇게 신문도 내주고 하는데 이렇게 뭐 몇만 불 이게 줘서 선교비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분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 보이는 것, 큰 것, 화려한 것.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없는 교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촛대가 없는 교회, 그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촛대가 없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떠난 가정이에요. 엘리 가정처럼.
예,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장, 2장 보면은 엘리는 뭐 한 게 없어. 의자에 앉았다가 또 힘들면 누웠다가 그 말씀밖에 없어요. 엘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을 자기 가정을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저 앉아 있다가 심심하면 눕고 눕다가 또 심심하면 자고. 예, 그것만 했어요. 엘리는 엘리는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또 자고 일어나면 심심하니까 어디 앉아요? 의자에 또 앉아 있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한 게 없어. 왜? 예, 촛대가 떠났어요. 엘리 홈니와 비누아스에게도 촛대가 떠났고 엘리 제사장에게도 촛대가 떠났고 이제 실로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촛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사울왕에게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떠났다. 이게 에베소 2장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